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이에요. 흔히들 사랑에 빠지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랑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이든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일도 더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진짜 사랑, 그 사랑을 하시기를 바라며 자, 달콤한 교체를 시작합니다. 환란의 날, 마가복음 13장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거룩한 곳으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환난의 날에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보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죄와 중독, 우상 숭배, 사탄의 유혹, 그것이 이제 그 내 속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데 그런 가증한 것들이 내 속에 이렇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어. 결국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읽어야 되잖아요. 읽고 날마다 큐티를 하다 보면 아, 내 속에도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수없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예수님은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세요. 예, 도망하는 것은 급한 마음으로 피하는 거잖아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이제 한다는 것이에요. 환란이 임하여도 내 몸과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사탄이 주는 멸망에 가증한 것에 영원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에 도망할 때는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고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렀다가는 나그네일 뿐인데 소유한 것이 많고 아끼는 것이 많으면 이런 미련이 남게 마련이죠. 멸망할 그것을 자꾸 뒤돌아보고 돌아가려 합니다. 환란이 와서 쫄딱 망하는 사건을 겪어도 체면이 중요한 우리는 겉옷부터 먼저 챙기려고 해요. 그러나 그 어떤 환란에도 살아남으려면 내 체면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예배와 말씀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아이 뵌 자나 젖 먹이는 자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화를 입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은유로 썼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때 이렇게 로마의 핍박시대였잖아요. 그죠? 예. 자, 아이 뵌 자란 아직 해산하지 못한 자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한 자를 의미해요. 젖 먹이는 자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기는 했어도 제대로 양육을 못해서 아직 젖 먹이기에만 급급한 처지예요. 그러니 구원의 결실이 없는 아이 뵌 자나 양육이 안 된 젖 먹이는 자는 환란의 날에 화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묵상해 보세요. 자, 내 속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나는 아이 뵌 자입니까? 젖 먹이는 자입니까? 즉, 예, 구원 받지 못한 자입니까? 양육이 안 된 자입니까?
이런 거죠. 환난의 날에 나는 어디로 도망을 합니까? 자, 근데 20절을 보니까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택한 자에게 환난의 날에도 감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육에 속한 자는 사망의 세력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택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그 어떤 고난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 그냥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는데도 우리는 고난이 오면 여기저기로 엉뚱한 구세주를 찾아다닙니다. 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 그것을 이제 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삼가해야 할 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이래서 참 중요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하는데 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를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행한 이적과 기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삼가야 할 세상의 미혹은 무엇인가요? 환난이 오면 우리 인생도 그렇죠.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런데 26절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요. 해달별이 떨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대요. 25절에 별들이 떨어지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해달별로 여기던 최고의 직장과 건강, 자식, 배우자 등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시련을 말하는데 글쎄 그때의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고 해요. 환난이 하나 와도 그까지 해달별 하나 떨어지는 것쯤이야 하며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사람은 육적으로 얼마나 굳센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이벤자나 젖먹이는 자에 불과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쪽에서는 그까지 거 그게 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고 천국 공동체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보호해 주십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토록 바라보는 해달별은 무엇인가요? 그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나요?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결혼 후 그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한 집사님의 땅끝에서 모으신 택자라는 제목의 묵상 간증이에요. 이분은 믿음의 교제 끝에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했기에 별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혼부터 음란 업소를 드나들었고 밤새 게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큰 돈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예, 교회에서 결혼했음에도 남편을 비난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제가 볼 때 진짜 연민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 때마다 도망할 산인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겨우겨우 버텼다고 해요. 맞습니다. 말씀은요 혼자서 묵상해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공동체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씀을 보는 순간 사람들의 부러움과 인정만을 받고 싶어하며 마음속으로는 늘 세상의 풍요를 갈망하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이 자신의 가증함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구름이 덮인 듯 캄캄하고 두려운 환란의 날들이 예수님의 큰 권능과 영광이 오시는 이 사건임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적용은 12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남편과 애들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다 가족들 재워놓고 그때부터 이제 엄마들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건 정말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다른 생각이나 일을 하지 않고 식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100% 죄인인 내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수없이 있기에 우리 인생의 환란의 날은 반드시 맙니다. 그때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 있는 곳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돌려야 해요. 도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도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죠?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당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미혹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미혹하는 것들을 삼가야 합니다. 환란의 날, 해달별이 떨어지는 날이 바로 내 구원의 때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복음이 들려오는 그 사람이 바로 택한 자입니다. 환란의 날,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도망해 있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방에서 부르고 모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모아주신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환란의 날을 주심으로 택자들을 모으시겠다고 합니다. 성전이 바로 나이기에 내가 환란이 오니까 내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참 거룩한 거 보기는 좋아도 그 말씀 있는 공동체에 가는 것은 참으로 도망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내 수치와 체면도 내려놓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임을 우리가 이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힘든 가운데 있어도 이 말씀의 공동체로 피하는 거룩한 산으로 피하는 우리가 되어서 구원도 받고 다른 사람들도 다 환란에서 구해서 택자의 반열로 올릴 수 있는 이 전파 전도의 사명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